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싸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또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인 지방은 그러니까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2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3절,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귀신도 들렸지만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아주 외로운 인물이 됐습니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 이 귀신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은 이 사람처럼 사람을 미치게 하죠. 귀신이 들어가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게 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무섭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무서워요. 그게 무섭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고 왜 표현을 했냐면 돈에 미쳤어요. 명예에 미쳤어요. 권력에 미쳤어요. 그 미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갖다 버려요. 또 자녀가 감히 부모님을 해코지하고 또 버려요. 이런 것들은 보면 세상이 이거 미쳐 돌아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들고 있어요. 오늘날 무수한 SNS 또는 IT, AI 이런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세상 모두가 소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통 부재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성이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깜깜한 산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는 건 안 무서운데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여러분,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지 갔더니 미쳤죠? 소외됐죠? 무서운 행동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우울증 때문에,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이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통제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종종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어간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몸과 정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치유가 되면
온전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보고 정신 온전해진 것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각 자기의 삶의 자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치유된 경험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이 치유된 경험이 있으신지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으신지요? 훼손된 관계가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치유된 경험이 있어야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죠. 가족에게 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다섯 명인지 여섯 명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음란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랬던 여인이 예수 믿고 온전해진 것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시잖아요. 과연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경험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치유와 회복되는 경험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또 한편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돼지떼를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시도록,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코앞에 와 있어도요 절대 못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예수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은 눈앞에 이익을 보느라고 메시아를 진심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신 들렸던 그 무덤 속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아팠던 것, 영적인 것이든 육신의 것이든 관계 속에서든 그 모든 것들이 치유를 받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 속에 살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자신이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우리가 그동안 아파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들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훼손됐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삶의 자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세속적인 것에 미쳐버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고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손잡고 맞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예수 잘 믿어서 온 식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같은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또 새로운 영적 생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